네,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극심합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마지막 한 명의 시신을 찾으면서 수색 작업이 종료됐는데요. 네, 경북 예천에선 실종자들이 숨진 채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신선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치 먼저 전해드리면요. 이제 우선 인명피해는 오늘 오전 6시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이번 폭우로 오늘 오전 11시까지 모두 4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 예천군 진평리 마을회관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70대 여성분의 시신이 한 구 수습이 됐고요.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한천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또 한 분 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중대본의 공식 집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43명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이분들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이제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은 산사태 피해가 특히 컸던 경북에서만 21명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하차도 사고가 일어난 충북이 17명으로 집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는 마지막 실종자 한 명을 발견하면서 어젯밤 9시를 조금 넘겨서 종료됐습니다. 이 사고로만 모두 14명이 숨지고요.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은 17대가 침수됐습니다. 마지막 시신은 이제 지하차도 내부가 아닌 그 바깥에서 좀 한참 떨어진 하천변의 풀숲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근처의 하천이나 논밭, 뭐 풀숲 이런 데도 당분간 좀 추가 수색을 이어간다라는 방침입니다. 충북에 이어서는 충남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세종시에서 1명의 사망자가 집계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찾고 있는 실종자도 좀 남아있는 만큼 안타깝지만 인명피해는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각종 시설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도로 사면이 유실되거나 또 무너진 사고가 많았고요.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 그리고 토사 유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주택 274채가 물에 잠기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막심합니다. 폭우를 피하지 못한 소들이 왜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상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가축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69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에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고로만 지금 14명이 숨진 건데 수색 작업이 쉽지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에 청주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근처에 있는 그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에 이르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다행한 것은 그래도 사고 직후에 9명이 구조됐는데 나머지 실종자들 수색은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물은 물론이고 이제 진흙이 가득 차버린 상태에서 구조대원들이 들어간다 해도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게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배수 작업에 제일 주력을 해왔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물을 이제 아무리 퍼내도 초기에는 비가 또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또 하천에서도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참 그 수색 작업이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장치로 이제 물을 1분당 3만 리터씩 퍼냈는데 그렇게 퍼낸 지 한 14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내부 수색을 가까스로 좀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물을 어느 정도 빼낸 뒤에는 이제 잠수부들도 투입해서 수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이 더 빠지고 난 뒤에는 이제 도보로도 수색이 가능해졌고 도보 수색한 결과 어제 새벽에 이제 버스 기사를 포함해서 실종자 4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네. 인명 수색이 마무리되면서 현장이 오늘 취재진에게 공개가 됐는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 전해주고 있죠. 네. 저희 유가족을 저희가 직접 취재했던 기자가 또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장은 말 그대로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침수된 그 747번 버스 기사 사연을 많은 분들이 참 먹먹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예. 이제 폭우 때문에 노선을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
그 유리창으로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려고 하는 했고 또 이제 자신보다 다른 승객들을 먼저 살리려고 이렇게 애썼던 모습도 전해지면서 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는 이분의 작은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영영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기사분이 몰던 버스를 타고 여수로 향하던 이제 20대 여성 역시 결국 숨졌는데요. 저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여성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취직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던 중에 변을 당했다. 예. 이렇게 전해지면서 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주민들은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이건 명백한 인재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 지하차도 침수가 폭우로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변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호강에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 나올 만큼 제방이 좀 허술하게 관리됐다 이런 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호강에는 그 사고 당일에 새벽 4시 10분쯤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었거든요. 근데 한 6시 반 정도가 됐을 때는 이미 수위도 심각 단계에 이르렀던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제 금강 홍수 통제소는 그 구청에다가 교통을 좀 통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네. 부탁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교통통제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한 2시간 정도가 더 지나서 결국 지하차도가 완전하게 잠겨버린 겁니다. 제방이 또 부실하게 설계가 됐고요. 또 허술하게 관리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미호천교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공사를 위해서 제방을 임시로 쌓아놨던 것이 이제 좀 튼튼한 골조로 구조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흙이나 모래 이런 걸 섞어서 쌓아놓고 거기다 방수포만 좀 임시로 덮어놓은 그런 형태였어서 좀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 제방을 이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건설을 담당했었는데 예. 행복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문제 없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기존보다 제방을 좀 낮게 쌓았던 건 맞지만 매년 그렇게 좀 만들었다 허물고 또 만들었다 허물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100년 계획 홍수위보다는 좀 더 높았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책임 소재가 좀 가려져야 될 텐데 네. 어떤 얘기들이 현재 오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번 참사하고 관련된 기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경찰, 소방 이렇게 있을 텐데요. 우선 청주시하고 충북도 이렇게 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통제의 책임을 좀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보이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주시가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교통 통제 요구를 받고도 통제에 나서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청주시는 충북도에다가 도로 통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충북도가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충북도는 또 반면 청주시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워낙에 갑자기 벌어진 사태라서 피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 이제 그 경찰하고 소방 대응도 좀 도마에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고가 터지기 한 100분 그러니까 1시간 40분쯤 전부터 이제 폭우 때문에 수위도 올라가고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내용으로 112 신고는 물론 119에도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경찰은 또 이제 그 근처는 통제를 했는데 그 해당 지하차도는 통제를 안 한 것이거든요. 소방도 신고를 받고 임시 제방에까지는 출동을 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국무조정실이 나섰는데 입장을 냈는데요. 신고가 있었는데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찰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과실이 드러난다면 징계를 하고요. 또 수사도 의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북경찰청도 수사본부를 구성해서요. 진상규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지하차도에서 사고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실시간으로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수해 피해 상황을 각자 이제 피해 상황을 제보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계세요.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이 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종된 가족 또는 뭐 지인을 좀 애타게 찾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제 뭐 제가 몇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또 해보니까 마을에 길이 끊겨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는 그런 어떤 긴박했던 순간 이런 거를 또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이 무너지고 온 살림이 또 망가진 그런 모습들 많이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동하기도 어렵고 좀 시골에는 왜 고령자분들 많이 사시니까 그런 마을이 고립되면은 또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뭐 지낼 곳도 마땅치 않고 한 상황에서 뭐 지자체의 지원이나 이렇게 대피 안내라든가 이런 게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지역도 있다 이렇게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현재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비 피해가 극심한데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전국의 지금 웬만한 지역에는 사실 호우특보가 계속 유지 중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충청하고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많게는 35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 지역에도 최대로는 많게는 25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지금 내려져 있고요. 창원하고 통영 여기에 이 등지에는 또 강풍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라서 더 주의가 각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비 피해가 좀 더 많아질 여지가 있으니까요. 더 주의 기울이셔야 되겠고 또 이제 모레부터 조금 그쳤다가 주말에는 또 다시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 긴장을 아마 이번 주까지는 놓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재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대본이 집계를 발표할 때마다 이재민이 계속 늘어나왔어요. 이미 예. 오전 6시까지 오전 11시까지 최근 집계치에 따르면 이제 123개 시군구에서 8천여 세대가 지금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12,777명이 지금 대피 사전 대피 인원이 그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예. 아직도 3,797세대에서 5,686명은 집에 복귀하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이제 따로 마련된 임시 주거 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이런 곳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드물게는 학교나 관공서 그리고 또 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은 역시 이제 피해가 집중됐던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또 많이 발생을 했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침수된 집도 많고 또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이제 집으로 다시 복귀하시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도 계속 예보돼 있기 때문에요. 이재민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전히 도로도 통제된 곳이 많고 열차 상황도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해주시죠. 네. 중대본에 따르면 이제 피해가 심했던 충북하고 경북을 중심으로요. 전국에서 도로는 187개소가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웬만한 하천은 지금 다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경기와 경남을 중심으로 이제 800여 개소의 하천변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의 상황은 이제 KTX 경우에는 2개 노선을 제외하고 5개 노선은 지금 정상 운행 중인데 일반 열차의 경우에는 13개 노선 중에서 11개가 지금 운행 정지 상태입니다. 운행을 멈춘 상태고 또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는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조금 두 편이 결항된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 또 태풍이 오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태풍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하자마자 사실 집중호우 대처 회의를 세 차례 주재를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그리고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 등 이제 관계 기관들이 총력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산사태가 지금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는 지반이 좀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점검하고 또 이제 이재민 분들 야간에도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체계도 좀 주기적으로 점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또 이제 군경 포함해서 정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또 경북 예천에 산사태 피해가 극심했던 그 현장을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재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는 피해 지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면서 예비비와 같은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도 이런 지시사항을 토대로 대응 중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또 예천에 있었던 산사태 뭐 여러 사고들이 미리 예방했더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네.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오송 궁평 제2 지하차도 경우에도 그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설치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행정안전부가 사실 2020년부터 3년 전이죠. 그때 사실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한 요소들이 있는 좀 지하차도를 위주로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그 설치를 도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실 이번에 범람 피해를 많이 입은 하천들을 보면 사실 작은 지류의 어떤 하천이거나 실개천이라고 평소에 좀 작은 하천들이 많이 넘쳐서 그 인근 주택이나 이런 데 피해가 많았는데 예. 이런 곳에는 사실 제방도 부실하고요. 또 수위를 조절해주는 어떤 장치가 좀 없거나 좀 취약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산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해서 예천 같은 경우에도 산이 많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던 그런 지역에서도 사실 이번엔 피해가 컸거든요. 예. 주민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보다 더 위에서 물이 내려올 것이다 뭐 이렇게는 예상을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또 예천의 경우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도 이번에 피해가 참 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취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실 진짜 큰 폭우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토사를 막아줄 뭐 보호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 재난 관리 관련된 예산을 한 70-80%를 그 예방이나 대비가 아닌 복구 그리고 사후 대응에 투입을 한다라는 지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방 위주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인 폭우 피해 현황 그리고 관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신선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